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안녕 상어야. 여러분, 이 상어는요, 제가 잡은 조스라고 해요. 안녕 조스, 뭐야. 아, 이름 네모로 표시되잖아. 한글이 표시가 안 돼가지고. 안녕. 안녕. 나도 물좀 줘. 네가 먹어. 절 괴롭히는 아주 나쁜 상어였거든요. 일단은, 요 게임은요, 원래 조그만한 뗏목에서 살아남는 건데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스를 물리쳤더니 조스의 그 아빠 상어, 엄마 상어가 와가지고 저를 괴롭히려고 한대요.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아니 저 귀엽지 않아요. 저를 잡아먹으려고 물어 뜯으려고 하는 상어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다 위에서 뭐냐, 농사도 짓고, 잠도 잡고, 고기도 잡아먹고, 막 그러는 엄청 무시무시한 게임인 것이고요. 잠깐, 배가 고파. 여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뭔가 심심하지 않냐고요? 바로 그것은! 정지요, 잠깐만요. 호잇!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정지 어떻게 하지? 메뉴로 잠깐 돌아갈까?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 이거 잠깐 정지 못하나요? 노래 잠깐 틀고 가요. 잠시만요. 바다 위에서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I'm alive.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왕건이. 휴! 짧았어. 아, 그러면은 이제 뭘 하려고 했지?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뭐냐, 이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탁자를 만들었거든요. 아, 잠깐만. 근데 그 전에 물이랑 먹을 거를 잘안 채워 놓으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물 채워야 되는데. 액체 붓기. 됐다. 부어. 마셔. 쩝쩝쩝쩝. 이렇게 증류를 해가지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큰일 나거든요. 고기 놔야 돼요. 여기는 고기를, 덩어리를 놓고, 판자를 놔고, 요거는 지금 제가 뭐냐면요, 요거 앞에다가 이제 지나가면서 아이템들이 걸리거든요. 자동으로 걸리게 해놔가지고 좀, 야! 조금 이제 편하게 다닐 수가 있는 거고요. 잠깐, 낚시. 낚싯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금속 낚싯대? 그냥 낚싯대, 금속 낚싯대도 있잖아. 상어가 제배를 물어뜯어요, 하나씩. 그래서 잘 막아야 됩니다. 잠시 제가 일단은 생필품을 좀 모아두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보면요, 이제, 아 맞다, 배고프다. 잠깐 물고기 고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쩝쩝쩝. 보면 이제 학습을 여기다 아이템을 넣어주면, 저번 시간에 이렇게 두달 전에 해가지고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것인데요. 뭐야, 화살도 만들 수 있어? 잠깐만, 상어! 물었니? 아니야. 소리에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상어가 물어뜯을 수 있거든요. 아이템을 다 주워 먹고, 플라스틱이랑 주워 먹고, 그 다음에 덩굴 끈적이랑 금속 잉곳이랑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재련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른 벽돌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른 벽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젖은 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젖은 벽돌을 만들려면은 모래랑 찰흙이 있어야 돼. 모래? 모래랑 찰흙이 있어야 돼요. 모래랑 찰흙을 만들려면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캐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은 섬을 찾아야 돼요. 섬. 섬을 찾아야 되니까 제가 섬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섬은 못 찾았는데 이제 저기 보면은 그 바다 위에 떠다니는 저런 돛단배들이 있거든요. 저런 돛단배에 가까이 가가지고 저게 이제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직접 채취를 못해도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들이 들어있으면은 그거를 갖고 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어가 있을 수 있어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일단 안 쓰는 아이템들을 좀 창고에 넣어두고. 감자. 됐다. 저기 다가갑니다. 아, 좀만 다시 돌려주세요. 이쪽으로. 방향 제대로 맞춰야 돼요. 금방 들어갔다가 금방 나가야 되거든요. 순식간에. 지금 가야 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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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배 잃어버린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이템 다 획득하고 다시 돌아가. 으아, 유리 끈적이, 덩굴 끈적이 얻었어요. 유리도 얻었어요. 됐어. 가라앉는다. 휴. 왜 가라앉아?
왜 가라앉지? 왜 가라앉지? 뭐 먹었습니까? 유리랑 덩굴 끈적이 얻었다. 유리랑 덩굴 끈적이를 얻었다. 유리랑 덩굴 끈적이를 얻었는데 활을, 덩굴 끈적이가 있으면 활을 만들 수 있고, 유리가 있으면 뭘 만들 수 있나? 유리가 있으면 고급 정수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인벤토리에서요 아이템을 집어넣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아 여기다 넣어야 되는구나. 연고, 그 다음에 덩굴 끈적이도 연고 하면은 빈병을 만들 수 있게 됐어. 대박 대박 대박인 곳인데요. 빈병 어딨어? 잠깐만, 또 뭐 없나? 해진다, 이제 해진다. 아 잠깐, 배고파. 고기 구워요. 아 안 고졌어. 먹어 먹어. 쩝쩝쩝쩝쩝. 어 맛있어. 어 역시 생선이, 생선이 정말 너무 맛있어. 됐다. 빈병 보자. 빈병 어디 있습니까? 빈병이, 빈병 어디 있어? 만드는 거 배웠는데. 어 왜 없지? 아 있다. 덩굴 끈적이가 4개가 필요해? 덩굴 끈적이 어디서 얻어요? 이건 유리도 4개나 필요하네. 아 고급 정수기 있으면은 정말 좋을텐데. 일단은 밤이 다가오거든요. 자야 돼요. 밤이 되면 너무 어둡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넣고 굽고 됐다. 자자. 아 낮에는 잘 수 없대. 뭐야 아직 나셨어? 얼른 섬 나야 되는데. 섬 좀 찾아올게요 여러분. 저기 섬을 찾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야 이거 뭐 어디 있었어? 어디 갔어? 누가 물어 뜯었어? 아 진짜 이거 상어 녀석이 이거. 아기 상어 토대 장갑. 뭐야 이거는 철로 만드는 거야? 파운데이션. 저기다 앵커 요거, 이거 사용해가지고 저기다 한번 배를 세워볼게요. 일단 지금 밤인데 배를 세우고 저기서 잘게요. 저기서 얻어야 될 게 많거든요. 덩굴 끈적이도 얻어야 되고 뭐도 얻어야 되고, 횃불이 없었으면 굉장히 어두웠을 거야. 횃불 또 못 만드나? 횃불 하나만 더. 횃불, 손전등 말고 횃불. 아 철 필요하네 이거. 잘 만들었다. 저기에 가가지고 배를 좀 세울게요. 일회용이거든요. 그래도 세울 수 있는 게 어디야. 여기다가 배를 정착시키고 일단은 필요한 아이템들을 좀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자. 무인도, 무인도. 여기다 세우면 되나? 여기다 세우면 딱 될 것 같다. 좀만 더 가가지고 이 돛을 움직여가지고 지금 직접 조종을 하고 있거든. 됐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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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사용! 푹! 됐어. 배 가라앉았어. 배 가라앉았대. 배 고정됐어요. 아 됐다 됐다. 휴, 고정됐고요. 도끼. 상어 물어 뜯으려나 내가? 와 나무 캐니까 판자랑 이거 엄청 나온다. 대박. 뭐야. 그리고 바다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두워. 잠깐 자고 일어나서 가자. 자고 일어나서 갈게요. 휴 올라가. 자자 아침에 가자. 휴 됐다. 아침이 되었고요. 상어는 주변에 없네. 상어가 다행이다. 이제 여기서 저의 그것이 일어납니다. 아 뭐야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쩝쩝쩝쩝쩝쩝쩝쩝쩝. 아니요 자지 말고요. 무거 무거. 쩝쩝쩝쩝. 과식해 과식해. 고기 굽고 한잔 놓고 물도 한잔 마셔야 되는데 물도 한잔 마셔주시고요. 쩝쩝쩝쩝. 그 다음에 물 다시 또 하고서 갑니다. 이제 바다, 바닷속. 어 뭐야 상어 저리 안가? 상어 미끼 만들어야 돼요. 상어 미끼. 물고기 있어야 되잖아. 아 낚시하자. 형 상어 미끼 좀 만들어서 던져놓고 그 다음에 가야지. 상어가 저를 안 물어뜯거든요. 그런데 이거 좀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없는 것 같아. 생고등어.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갔어야 하지 않을까? 뭐야! 아 물어뜯어 뜯어 뜯어. 아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요. 그냥 땅이라. 뭐가 뜯어. 뭐가 뭐가? 그 뭐가? 병어.
맛있냐? 어? 야, 쟤 좀 말려봐. 난 힘이 없어. 그렇구나, 넌 힘이 없구나. 여기서 이렇게 높이 만들어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덩굴 끈적이랑 이런 건 어떻게 얻어? 일단 잡아. 낚시해가지고요 재료 모은 다음에 갈게요. 요거는 이제 여기다 농사 지을 수 있는데 생고등어. 아 뭐야, 두 마리 써야 되잖아. 낚싯대 부서졌네. 이 낚싯대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냐.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2층 저 위에 분명히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탈라피아가 좋긴 하거든요. 그냥 한번 들어볼까? 으야, 끈적이 나와라. 살려주세요, 사고 온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요걸로 하라는 거야? 안 되는데? 뭐야, 이걸로 캐는 거잖아, 진짜? 돌. 돌. 돌 말고요. 차르, 그래, 차르, 차르, 이런 거. 스크랩, 그래. 그래, 이런 거. 해초, 해초, 해초. 해초 주사, 해초. 해초 뭐야, 해초도 뭐가.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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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으아, 살려주세요. 뭐야, 몇 개 안 만들어도 되겠다. 됐다. 뭐, 지금의 이제 수확 상황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상자를 하나 더 설치. 자, 여기다 좀 집어넣을게요. 돌, 경첩, 비싼 거 집어넣자. 스크랩, 차르, 차르, 차르. 마루, 바닥에 두면 마릅니다. 좋아요. 바닥에 두면 말라요. 마르면 뭘 해야 되나?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많이 캐. 그리고 바닥 다시 만들어주고 또 캐러 가요. 잠깐만, 인벤토리 좀 많이 비우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많이 캐지. 물고기 좀, 물고기는 구워. 물고기는 구워놔. 그 다음에 로프 좀 만들어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완벽한 그 진화 갑니다. 진화, 진화 가는 거예요. 하나 더 만들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물고기. 총이야, 총? 물, 물, 물고기! 물배통! 이걸로 캐야 돼. 차르 캐, 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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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아파요, 아파요, 아니요, 미안해요. 내 잘못했어. 상호야, 내가 잘못했어. 으아. 어이, 짜이. 저 녀석 저거. 자신의 구역이라며. 얼른 나가라며. 잠깐만, 근데 일단은 모래는 어디서 얻지? 젖은 벽돌, 차르 두 개랑 모래. 잠깐만, 일단은 차르를 바닥에 버려볼게요. 어떻게 버리지? 바닥에 두면 마른다 그랬는데? 진짜 마르겠죠? 안 마르면 어떡하지? 바닥에 두면 마릅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 마르려나? 말라야 된다. 모래가 되겠지, 마르면? 차륵, 차륵 더. 차륵 더 주세요. 돌 필요 없어, 돌 필요 없어. 철, 철은 필요해요. 스크랩. 꽝. 꽝. 모래, 아, 모래도 따로 캐야 되잖아.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모래도 따로 캐야 됐네. 일단 캐, 일단 캐. 깡, 한 번씩만 만들면 돼. 자, 산소, 산소, 산소. 오, 오, 상어다. 잠깐만, 여기 어디야? 아! 아! 숨 막혀. 숨 막혀. 됐다. 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이제. 젖은 벽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젖은 벽돌 만들어서 뭐 하는 거지? 젖은 벽돌. 젖은 벽돌을 말려. 젖은 벽돌을 말려야 돼요. 말려서 벽돌로 만들어야 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뭐 만들라 그랬지? 재련기. 잠깐만. 벽돌이 하나 넣어서 재련기. 그래요. 모래 해초를 재련할 수 있다. 재련기를 만들어야지 그 뭔가가 이제 시작되겠죠?
금속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오리발도 만들 수 있고 해초. 이거는 덩굴근 쪽에 해초 있다. 해초. 해초 넣자. 해초 어디 갔어? 먹었는데 해초. 어디 갔지 해초? 응? 이상하네. 저 해초 먹었죠, 여러분. 해초 먹었는데 어디 갔지? 이상하네. 잠깐만, 일단은 배고파. 밥, 짭, 짭, 짭. 됐다. 물도 한 잔 마시자. 물도 한 잔. 아니요, 주문 찌지 마세요. 물 마시고, 바닷물 채우고, 물 넣고, 됐습니다. 판자 좀 놔주고, 다시 갑니다. 무지개 다리 놓고. 아! 야, 지금 아니었어! 아, 상황! 아, 진짜! 야! 왜 그래, 너! 아, 왜 이렇게 나만 쫓아다닌 거야? 아닌가? 상어가 아니었나? 잘못 봤나? 엄마야! 뭐야! 뭐야! 뭐가 때리는 거야! 왜요! 왜 아파! 왜! 왜 아픈 거야! 난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아픈 거지? 보이지 않는데 상어가 있는가? 엄마야! 안 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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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픈 거야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래, 왜! 상어 어딨어, 보이질 않는데? 나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아, 진짜 너무하네. 나 쟤를 어떻게 치웠냐. 쟤를 어떻게 치운 누워. 너무 아파. 체력 좀 치워. 저장하자, 일단. 저장하라고요? 죽으면 바로 꺼버리는 거야? 상어 없잖아. 상어 어딨어. 상어 없는데? 벽돌 말려서. 일단은 시간을 지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할까? 덩굴 있긴 어디서 얻는 거야 도대체. 해초를 캐야 되는데. 해초 상어가 있는 건가 진짜? 아무데도 없는데? 됐어. 차륵 차륵. 해초 어딨어? 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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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초! 돌 말고! 산소 산소! 해초 해초! 좋았어, 해초 캤어요. 봐봐요, 해초 분명히 먹었죠? 아까 다 어디 갔냐? 해초 이상하네. 해초 캤는데 아까도? 해초를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연구. 오리발. 오리발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오리발. 오리발은 해초랑 덩굴 끈적이. 덩굴 끈적이. 덩굴 끈적이는 도대체 어떻게 얻는 거야? 덩굴 끈적이는 도대체 어떻게 얻는 거죠? 정말 얻고 싶은데요? 얻을 수가 없네. 상어였네, 상어. 상어한테 맞았나봐요. 아, 저 위에 덩굴에 있지 않을까, 진짜? 저거를 도끼로 때리면 나오나? 한번 해보자. 도끼로 때려보자. 안 나오고요. 안 나왔구요. 뭔가 다른 걸로 때려야 되나? 아닌데? 망치? 아닌데, 도끼인데? 다시 내려가. 또 얻을 거. 얻어, 여기서 다. 아! 기다려봐! 상어야! 진짜 저거!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그래서 안 보였구만, 저거! 다시 또 오는 거니? 아, 아니야, 아니야. 가, 가, 가. 갈게, 갈게. 아, 진짜 너무하네. 어딨어? 아, 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 끄장을 내야 된다고요. 뽕을 뽑아야 된단 말입니다. 벽돌도 다 말리고 다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해야 된다고요. 일단은 와, 이거 뭐야? 무슨 물고기인데 이렇게 커? 생연어. 허, 연어는 인벤토리에 넣어놓자. 연어 엄청 왕큼 짱큼 왕따시 큼 왕따시 커요. 고등어잖아. 고등어 말고 연어요. 연어 넣어주고 고등어 굽자. 고등어 넣고 또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짭짭짭. 도대체 덩굴 끈적이 정체가 뭡니까? 이거 어디서 오는 거야? 풀같이 끈적인다. 풀같이 끈적인다. 풀이라는 거죠, 풀. 좋은 거 좋은 거. 모래 얻어야 돼. 모래 주세요. 모래 주세요. 모래 주세요. 모래 이거 큰거 모래다.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올라가야 돼. 오리발, 오리발 만들어야 되는데 오리발, 오리발 어떻게 만들지? 일단 올라가서 산소. 아, 오케이. 찰흙이랑 모래, 모래로 유리를 만들죠. 모래를 구워서 유리를 만. 돌은 필요 없어. 요 많다, 요 많다. 닭해, 닭해. 닭해서 가자. 잠깐만, 이거 부서지겠는데? 아, 뭐야, 깜짝아, 상어. 상어인 줄. 됐다, 이거 하나 다시 만들어야겠다. 고리 만들고 모래. 아, 여기 많다. 이거 잔뜩 해놓으면 이제 모자랄 일 없이 편하게 살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정말 엄청난 것인데요. 덩굴 끈적이만 있다면 완전 최고인 것일 텐데. 덩굴 끈적인 도대체 어디서 얻는 걸까? 해초로 만드는 건가? 해초. 덩굴 끈적. 엄마야, 아파요. 상어야, 아파요. 상어야, 아파요.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어, 갈게, 갈게. 갈게, 갈게, 집으로 갈게. 여기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다리 만들어가지고. 그래볼까? 무지개 다리 놓고. 아니지, 이 노래는 만화입니다. 아주, 아이고, 차지 말고요. 다리를 만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위로. 묶고, 굽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망치로, 판으로, 여기 위로 올라가려면은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단을 이렇게, 아, 뭐야! 계단 만들려면, 뭐야! 볼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다리. 사다리도 손톱이라는 게 필요한데, 손톱, 아, 근데 손톱 만들 수 있다. 맞다. 못 만들 수 있다. 내일이 손톱으로 번역이 됐네. 내일이 손톱으로 번역이 됐네. 여기서. 바닥을. 아! 못 만들잖아! 파운데이션이 없어서! 뭐야, 왜 삐뚤어져, 이거? 왜 이래? 지붕이잖아, 이거는. 바닥이요, 바닥. 바닥을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 기둥을 세워줄게요. 아, 나무가 부족해? 괜찮아요, 나무 많아요. 근데 먼저 잠부터 자자. 잘 잤다, 잘 잤다. 일어났을 때는 먼저 물부터 먹어줘야지 건강에 좋다. 그 다음에 물 다시 또 딥혀주고, 밥은 좀 이따 먹고, 나무를 꺼내가지고 상자에서. 좋아요. 여기서 기둥을 만든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 집이야, 그냥.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집 됐어요. 이제 딱 필요 없어. 이제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여기서 살 거예요. 왜 안 만들어져? 이 기둥이 아닌데, 내가 말한, 내가 말한 기둥은 이 기둥이 아닌데. 여기를 버텨줄 기둥인데. 저거 만든 것처럼, 가운데다가. 그냥 지면 되나? 못이 부족해. 철을 좀 더 갖고 와야 돼. 철이 있어. 못을 만들고요. 못은 밑에서 또 캐면 되니까. 여기 자원이 무한이에요, 보니까. 무한으로 생성이 돼요. 대박, 대박임. 정말, 정말 대박임. 엄청 대박이거든요. 지붕 말고 바닥이요. 그냥 바닥. 아, 나무가 또 부족해. 나무를 챙겨와서. 됐다, 점프 뛰면 되겠지? 으아! 요! 요스! 됐다! 됐다, 여러분! 됐어요! 해냈어요! 남캐! 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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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넛 얻었다. 덩굴이 끼주세요, 덩굴이 끼! 덩굴이 끼! 뭐야, 이거? 수박이다! 뭐야, 아, 아이템이 꽉 찼어. 상자에 집어넣자. 상자 만듭시다. 상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저장소를 만들까? 더큰 처리가 있네. 다음번에 끝장낼 수 있겠어요, 상어? 어, 됐다. 말랐다, 벽돌. 아, 맞다. 근데 지금 아이템이 없지? 코코넛 넣어놓고, 해초 넣어놓고, 꽃 넣어놓고. 아, 일단 그냥 상자 더 만들자. 플라스틱이랑
플라스틱이랑 뭐가 필요하죠? 스크랩 캐야 돼. 스크랩 캐야 돼요. 스크랩, 철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나 그새? 그럼 안 되는데. 그것만 믿고 저기 있다. 저기 잔뜩 있다. 이야! 짜! 독해. 빨리야, 빨리. 시간 없어. 산소 없어. 아, 상호야, 잠깐만. 상호야, 잠깐만. 바쁘다고. 너랑 놀아줄 시간 없다고. 진짜. 상호 녀석. 고기 구운 거 어딨냐? 고등어, 무궁고 쩝쩝쩝 묶고 이거 1번에 두고 고등어 다시 또 굽고 그 다음에 상자 만들어가지고 이거 스크랩 하나만 더 모으면은 더 큰 상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자, 그냥 큰 상자 만들자. 큰 상자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저걸로 들어가가지고 철을 하나를 더 캐면은 되는 거야. 철이 있어야 하는데 있다 끙 깡! 됐다. 가자! 더 큰 저장고 하나 만듭니다. 해초, 상어다! 아, 너 이거 올라오면 너 이제 끄장난다. 너 한 번 더 상어구이 먹습니다. 맛있는 상어구이 먹을 수 있고요. 경첩 어딨어? 경첩 하나 갖다가, 됐다. 만들어. 저는 더 큰 상자. 얘를 어디다 놓지? 얘를 어디다 놓을까요? 어디가 이쁘야? 여기가 이쁘다. 요거를 어디다 놓나. 여기다 놔야겠다, 여기. 이렇게 놓자. 그래. 어? 몇 칸인데? 와, 크다, 커! 허, 진짜 크다. 좋아, 좋아. 저기서 이제 잔뜩 캐올게요. 무거 잔뜩 가져올게요. 모래 넣어놓고, 찰흙도 넣어놓고, 덩굴이 끼도 넣어놓고, 됐다. 가다! 슈퍼 점프! 점프! 덩굴이끼! 덩굴이끼 주세요, 덩굴이끼! 덩굴이끼 없어요? 아, 덩굴이끼 달라고요, 코코마. 덩굴이끼 주세요. 망고. 수박 어디 갔어? 아, 수박! 수박 없어졌다! 하이. 수박 먹은 거 깜빡했네. 수박 먹었어야 되는데. 인간은 파괴한다. 파괴왕. 자, 일단은 전부 다 챙기고요. 끝이야, 이게? 아니, 끝이냐. 덩구리끼 뭔데요? 덩구리끼는 어디서 얻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덩구리끼가 아닌데? 덩구리끼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건가? 일단은 다 넣어놓고, 망고랑 파란색 씨앗, 이거랑, 꽃이랑, 검정색 씨앗, 튤립 씨앗, 하얀 꽃, 흰색 씨앗, 망고 나무 씨앗. 와, 망고 나무 씨앗이다. 대박이다, 대박. 나무 기를 수 있겠다, 이제. 그러면은 일단은 뭘 해야 하느냐? 젖은 벽돌을 넣고 연구를 완료를 시켜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좀만 한번 돌아다녀보자. 뭔가 더 없나? 해초.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동굴 있기 그런 걸 얻으려면? 무셔.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아, 상어다. 상어야, 아니야. 아이, 우리 배나 물어뜯지. 벌써 물어뜯었네, 말 안 해도. 아이, 나쁜 녀석, 이거. 물어뜯었잖아, 이미. 그러면은, 고기를 하나 일단 먹고, 물을 한 잔 먹고, 저기다 연구 재료를 일단 넣어볼게요. 아니요. 쩝쩝쩝 마시고, 바닷물 채우고, 물 넣고 마른 벽돌 만든 거 하나 넣어줄게요. 어디 갔어? 어디다 놨어? 마른 벽돌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으면 정말 큰일인 곳인데 어디 갔어요? 난 마른 벽돌 어디 갔어요? 아까 주웠잖아요, 진짜! 못 주웠지, 아까! 아! 오랫동안 안 주웠으면 없어지나 보다! 다시 만들면 되지. 다시 만들자? 어? 다시 만들면 돼요? 많이 캐왔거든요? 이거 있으니까 다 만들어가지고, 3개 만들어가지고 하루 더 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거 말리고 올게요. 재료도 좀 더 캐올게요. 잠시만요. 좀 더 캐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이상해요. 바다가 좀 이상해요. 왜이래 이거. 오, 배 뒤집어지겠어. 안돼요. 안돼. 안돼요. 제 살림 미천이란 말이에요. 뒤집어 좀 큰일 안돼. 뽁뽁 뽁뽁. 자자자자. 자고 일어나면은 다 끝나 있을거야. 고기 먹고 자자. 배고프다. 빨리 꺼져라. 자자자자. 아이 아직도 아직 밤이잖아요 이제. 뭐야 아직도 안 그러네? 아직도 난리 났네 이거. 태풍 오나봐. 태풍 태풍 오나봐요. 태풍 큰일났다. 일단은 다 굳었죠? 다 굳었죠? 됐다 다 굳었구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재련기를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련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재련기 재료 어떻게 됩니까? 마른 벽돌 6개. 와. 와, 마른 벽돌 6개. 그런데 일단 2개 있으니까 4개만 더 만들면 된다. 그래? 응, 그래, 그래. 여러분, 제가요, 마른 벽돌 구해올게요. 마른 벽돌을. 뭐야! 아니, 바닷물 마시면 어떡해! 바닷물 마시면 어떡해요. 제가 일단 마른 벽돌을 좀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벽돌을 구하기 위해서 모래랑 찰흙 4개니까 8개. 아 그만 좀 때려. 상어 녀석 저거 녀석 이거 다 잡아먹으려고. 이거 다 잡아먹으려고. 상어가 저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디로 가면은 이쪽에 있을까? 저쪽으로 이제 너무 많이 가가지고 재료가 이제 없는 것 같아. 어 여기가 봐야겠다. 여기에 마른 벽돌이랑 찰흙이랑 모래를 얻어야 돼요. 8개씩 모아야 돼요. 모래 하나. 저 없나봐. 내가 다 캐서 없나봐. 아 큰일났다. 내가 다 캐서 없나봐. 다른 섬으로 찾아서 떠나야 될 것 같아.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선요 캘 수 있는 거를 다 캐버린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또 진짜. 에이, 잡아. 아죠 상어니까 그럴 수 있어. 아죠. 자 일단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저 뭐냐 마른 벽돌 마저 만들어가지고 재련기 만들어가지고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시대 가면은 더욱더 강력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슈퍼 울트라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와서 모냥 전부 다 착착착착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재밌었고요. 안녕. 라프트였어요. 조스야 너도 안녕. 안녕. 뿅.